우리나라 대표 문화재로 꼽히는 방가사유상 두 점이 공개됐습니다. 신비로운 미소와 생각하는 듯한 모습의 이 두 불상이 공간을 달리하자 우리가 익히 알아온 그 이상의 조형미를 가져왔습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임소인 기자입니다. 아스라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 나란히 놓인 국보 방가사유상 두 점. 진열장도 가로막힌 유리벽도 없습니다. 살짝 구부린 손가락 끝.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오묘한 미소를 사방에서 온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방가사유상 상설 전시를 위해 마련한 사유의 방입니다. 천천히 들어가는 공간, 아니면 좀 멈춰진 공간, 이런 공간에서 사유를 통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의 평온을... 어둠에 익숙해지기 위한 진입로와 절제된 조명은 오로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 방가사유상이 작지만 이 공간의 주인공이 되고 이 공간을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을... 청동기부터 현대 금속예술의 정수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. 노출 콘크리트 벽과 기둥형 철제 진열장 등으로 전시 주제인 야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. 상당히 파격적인 공간 연출을 야금이 갖는 의미, 즉 거친 자연 환경에서 어떤 귀한 창조물을 만든 인간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공간에 그대로 표현하여. 귀걸이와 금관 등 장신구는 실제 착장 위치에 맞추고 직관적인 감상에 몰입하도록 했습니다. 기존의 전시 문법을 벗어난 공간 연출이 새로운 방식의 관람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임서인입니다.